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게 와닿는 단어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한이 없이 크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그 은혜가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작아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작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크게 느껴질까라는 것을 오늘 좀 묵상해보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못된 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된 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지 못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런 자로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이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는 거저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은혜를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음을 또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1700년대 영국에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노예 무역을 했던 분으로 정말 악랄하잖아요. 그 당시 노예 무역이. 그래서 짐승보다 더 낮게 노예를 취급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노예를 팔아치운 그런 이제 노예 선장, 노예 무역을 했는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목사로서 남은 여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시한 그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존 뉴턴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찬송을 불러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정말 세상에서 볼 때도 나쁜 죄인,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서 다시 은혜를 받겠다. 이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못 박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죄가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나는 좀더 나은 나는 좀더 낫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말씀 보려고 노력했고, 고3 때도 수련회를 가려고 했고, 뭐 이런 내가 잘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살지 못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인됨에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크신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그 은혜를 아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경건의 삶들을 하루라도 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꼬부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해서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은혜를 안다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말을 제 자신에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하나님의 은혜를 말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 교만한 가운데 살려고 했던 것들. 이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달려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